처음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우린 이 메인 화면을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메인 화면은 시어터의 풍경을 보여주는 곳으로 대기실, 사무실, 극장홀, 의상실, 레슨실 이렇게 다섯 가지 장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후레아이라고 아이돌하고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말풍선 아이콘에 떠있는 것이 바로 후레아이로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벤트 컴이 시작된 후레아이나 메인 컴이 시작된 후레아이를 볼 수 있으며 그걸 보고 나면 메인 컴이나 이벤트 컴이가 시작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것은 경험치와 스태미너, 소지 주얼과 머니, 그리고 가챠 메달과 핏포인트입니다. 주얼, 머니 등은 넘기고 메달의 경우 가챠 메달이라고 무료 가챠를 돌릴 수 있는 재화입니다. 최대 10개까지 모일 수 있으며 가챠 페이지에 가챠 메달에서 돌릴 수 있죠. 가끔 낮은 확률로 통상 SSR이 등장하기도 하기에 어느 정도 모이면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핏포인트는 메인 화면에서 후레아이를 하거나 후에 이야기할 화환을 보내거나 받으면 소량 모이는 포인트로 이걸 100까지 모으면 소량의 아이템 혹은 가챠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메뉴들입니다. 좌측부터 메인 패널로 이벤트나 기타 다른 소식을 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지금 계정에는 없지만 처음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 초보자 패널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콘들은 메인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메뉴입니다. 음악 구매나 아이템 구매부터 시작해 설정이나 가이드, 음악, 친구, 화환, 공지사항, 선물함, 미션, 시즌 패스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상점 메뉴로 굳이 상점 페이지에 갈 필요 없이 유료 음악, 머니 아이템, PST 아이템 교환에 의상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콘은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이 PST 교환서입니다. 플래티넘 스타 피스라고 불리는 이 아이템은 이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피스로 PST 이벤트에서 나온 의상과 카드를 당일 이벤트에서 얻지 못했을 때 교환소에서 교환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주년 이벤트 카드들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 필요한 피스수는 제각각이므로 확인 후 교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편의 기능들로 게임의 기능 설정, 초보자 가이드, 메인 화면 배경음악, 친구 목록, 라운지, 화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콘은 이 화환이랑 동료 기능으로 동료 기능은 패널 미션에서 필요하고 화환은 패널과 데일리 미션에 있는 화환을 5명에게 보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패널 미션 중에 동료 요청을 보내자, 코멘트를 보내자 미션이 있는데 동료 아이콘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듀서 검색에 들어가면 목록이 뜨는데 여기에 요청 버튼이랑 코멘트 버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청은 말 그대로 친구 신청이며 코멘트 보내기는 짧은 인사말을 전달하는 건데 착한 아이들은 이상한 말이 아닌 간단한 인사를 보내봅시다. 화환은 친구나 나한테 보낸 사람 혹은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으며 하나하나 터치해서 보낼 필요 없이 스크롤을 쭉 내리고 하단에 빨간색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전원에게 보내집니다. 화환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데 받으면 소량의 가챠 메달이랑 피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공지사항, 선물함, 미션, 메시지, 스타일링 레슨이나 시즌 패스 가일리, 주년 카드 스페셜 트레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콘은 총 세 가지, 첫 번째 미션 역시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데일리 미션, 주간 미션, 통상 미션, 기간한정 미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데일리 미션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당일 미션 악곡 클리어, 투샷 기준, 포머카의 시스터가 미션 곡이네요. 당일 미션 악곡은 매일 랜덤으로 지급이 되며 라이브 화면 우측 상단에 안내가 뜨기에 찾을 필요 없이 눌러서 바로 이동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후레아이를 3번 하라, 메인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돌과 3번 대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화환을 5명에게 보내라, 아까 이야기한 화환 아이콘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데일리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라로 위에 3개를 전부 하면 됩니다. 주간의 경우는 팬수를 2,000명 채우라, 7일간 로그인을 하라 같은 간단한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타일링 레슨, 여긴 이전 세컨드 헤어 가이드 편에서 이야기했기에 거길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은 주년 카드 스페셜 트레이닝 아이콘으로 뮬리시타는 매년 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며 거기서 주년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스페셜 트레이닝을 하여 4성까지 트레이닝을 하여 어나더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년과 관련해서도 이전 영상과 블로그에 업로드했으니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하단의 아이콘들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부터 홈, 아이돌, 커뮤, 라이브, 일, 가챠, 내비가 있습니다. 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홈이고 아이돌은 아이돌 편사가 레슨, 특훈, 트레이닝을 관리하며 그 외 아이돌 정보나 친해도 각성 게이지 관리를 하는 아이템 선물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의 첫 번째 아이콘 유닛 편성은 이렇게 라이브 직전 유닛을 편성하는 곳입니다. 총 20페이지가 있어 원하는 유닛 혹은 스포 유닛으로 조합하면 됩니다. 다음은 레슨, 레슨 티켓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아이돌 카드의 능력치를 올리거나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단이 레벨, 하단이 스킬 레벨로 스킬 레벨은 확률로 올라가며 사용하는 티켓에 따라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다음은 마스터 레슨, 최대 5성까지 아이돌별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능력치와 함께 4성을 달성하면 어나더 이상, 5성을 달성하면 스킬 레벨을 12까지 해방하며 어나더 이상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 레슨의 경우 카드마다 필요한 제화가 존재하는데 일반 SSR 카드와 세컨드 헤어 카드는 통상 SSR 피스 혹은 SR 피스 20개를 필요하며 패스 카드는 패스라는 제화가 들어가며 링키지 카드는 링크라는 제화가 필요합니다. 5성의 경우도 순차적으로 풀리는 식인데 현재 풀린 통상과 패스는 추가 아이템들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PST SR 카드도 전용 제화가 필요한데 앞에서 말한 교화 제화인 플래티넘 스타 피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성 페이지로 각성 게이지를 모은 카드를 아이템을 이용하여 각성하는 곳입니다. 각성한 아이돌 카드는 레벨 상한치와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각성 게이지의 경우 라이브를 통해 올리거나 혹은 아이돌 선물 페이지에서 각성 게이지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친애들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 아이돌들의 카드나 의상을 볼 수 있거나 아이돌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시 홈으로 나와 다음 커뮤 아이콘, 커뮤는 메인 커뮤와 함께 아이돌 개별 메모리얼 커뮤, 게스트 아이돌 커뮤, 엑스트라 커뮤, 이벤트 커뮤, 유닉 커뮤, 그 기타 커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메인 커뮤는 각 아이돌의 솔로곡을 해금할 수 있는 메인 커뮤이며 메모리얼 커뮤는 아이돌 개별 메모리얼 커뮤와 함께 카드 각성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게스트 커뮤는 콜라보 아이돌의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엑스트라 커뮤는 인기 드라마 커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드라마는 성 밀리언 여학원 스토리뿐이네요. 이벤트 커뮤는 과거에 개최된 이벤트 커뮤를 다시 감상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유닛 커뮤는 밀리시타에서 탄생한 오리지널 유닛의 오퍼 커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닛 오퍼 커뮤는 앞에서 이야기할 오퍼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커뮤는 패스 스토리, 현실 라이브 개최 후 후일담 스토리 같은 기타 커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페이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이브를 진행하는 곳으로 라이브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스태미너를 소비하는 라이브와 라이브 티켓이라는 아이템을 소비해서 하는 라이브, 머니를 소모해서 연습할 수 있는 리허설 모드, 스태미너 라이브는 상단의 스태미너를 소비해서 진행하는 라이브이며 티켓 라이브는 이 뒤에서 설명할 일에서 받을 수 있는 티켓으로 진행하는 라이브입니다. 티켓 라이브는 최대 300개까지 사용하여 배수 라이브가 가능합니다만 티켓 라이브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친해도 각성 포인트 등의 점수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패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오토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패스로 라이브 시작 전 패스를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 자동으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토라이브는 앞에 기능들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라이브 점수나 콤보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1페이지, 1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거 오퍼, 1은 스태미너를 소모하여 속성별 혹은 단체 속성의 스킬을 진행하여 특정 속성 아이템이나 소량의 경험치, 머니, 가끔 가챠 메달이나 오토패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라이브 티켓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용한 스태미너만큼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옆에 특별일의 경우는 이벤트 기간에 개방이 되어서 더 많은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등장. 보통 일 기능은 이벤트가 없어서 티켓을 쟁여두기 위해서 혹은 이벤트 기간 동안 배스 라이브로 많은 양의 이벤트 플레이 제어를 얻을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 오퍼는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자동 모드 기능입니다. 3개의 오퍼칸이 있으며 여기에 5명의 아이돌을 구성하여 특정 오퍼를 보내면 작은 스토리와 함께 소량의 아이템과 머니,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하루에 한번 25주일을 주는 특정 오퍼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유닛 오퍼와 함께 다양한 스토리를 해방할 수 있는 오퍼가 있습니다. 다음 가챠 페이지. 가챠 페이지에는 통상 주율로 하는 플래티넘 가챠 페이지와 메달 가챠 페이지가 있으며 유료 픽업 티켓 혹은 이벤트 한정 유료 가챠를 돌릴 수 있는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내비. 내비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긴 사진으로만 보고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패널 미션. 패널 미션은 총 3가지 스텝이 존재하며 퍼스트, 세컨드는 250주일씩 계속 500주일을, 마지막 서드는 아이마스를 상징하는 대표악곡 아이돌 마스터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패널 미션은 퍼스트를 클리어해야 세컨드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퍼스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컨드 목록입니다. 마지막 서드 목록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몇 개의 미션은 미리 해두어도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기에 앞에서 미리 했다고 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계 설정의 경우는 내비칸의 핸드폰 분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인계의 경우 반다이 남코 계정이 필요한데 국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국적으로 설정해서 아이들을 생성해야 합니다. 반다이 남코 사이트는 더보기랑 댓글 링크로 남겨둘 테니 이곳에 들어가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